안녕 명품들 할로할로방 반갑습니다. 바지는 스타일이 막 6가지만 해도 풍성해 보이는데 모자는 그 6가지만 하기에는 너무 적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 가지를 갖고 와봤습니다. 간단하게 비니부터 먼저 하고 오늘 쓰고 있는 이 모자는 칙칙팍팍한 밀리터리 룩에 노란색 하나 얹었을 뿐인데 둘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거울 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게 재질은 다른 비니보다 이렇게 늘어나는 감은 좀 없어요. 그래서 머리에 좀더 달라붙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수록 핏감은 훨씬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진짜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거기는 한데 파타고니아 제품이고요. 근데 이런 게 좋은 게 이렇게 좀 내가 좀이 꼬리를 길게 남기고 싶다. 조금 얇게 접으면 돼요. 올려 쓰시면 됩니다. 뒤로. 그리고 난 이게 싫다, 더 붙었으면 좋겠다. 접으시면 돼요. 눌렀으면 다른 느낌의 비니가 되죠. 요 헤어라인 경계 보일 듯말듯 하게 쓰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이 정도 기본 이마 살짝 꼬이게 정도도 괜찮습니다. 스탠드얼론이라고 로고가 가운데 박혀 있지 않고 약간 사이드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가운데로 오고 싶다 그러면 그냥 뭐 절개 상관없이 이렇게 가운데로 쓰시면 돼요. 이게 쇼핑이가 좋은 건내 머리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그냥 붙여 쓰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다. 그리고 요거는 보세 제품이에요. 핏감이 엄청 좋아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온 칼라는. 근데 옷보다는 네온 칼라 이런 아이템이 훨씬 활용하기가 좋고 블랙 계열 옷이나 그레이 계열, 네이비 계열 요런 옷에 무조건 잘 맞아요. 볼캡이나 캠프캡을 한번 가볼게요. 클로브라고 이게 깊이가 깊지도 않고 또 낮지도 않아서 코트나 그냥 깔끔한 옷들 어느 룩에나 잘 어울릴 만한 모자이고요. 헤드렉스 제품인데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코듀로이 그냥 볼캡이에요.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데 쓰면은 그냥 똑같은 쉐입이기는 한데 느낌이 살짝 다르잖아요. 그냥 뭐 검정색 그냥 딱 떨어지는 코트 같은 데 모자 하나만 써도 굉장히 이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요거 일반 볼캡 썼을 때보다 느낌이 되게 캐주얼할 거예요. 보세요. 네, 약간 챙이 넓고 펴져 있어요. 스냅백 느낌인데 요런 모자들은 뭐 그냥 일반 맨투맨 티나 이렇게 후드 달린 티나 그런 옷을 입었을 때 착용하면은 훨씬 더 빛을 보는 모자입니다. 예, 요런 스타일. 제가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모자인데 방금 전에 썼던 모자랑 좀 비슷해요. 챙이 조금 작은 느낌인데 머리에는 확 달라붙는 느낌이어서 스타일은 비슷하지만 원단에 따라서 핏감이 굉장히 달라지는 스타일이고 이것도 헤드랩스 제품이에요. 이 모자를 너무 좋아해서 몇 개를 많이 갖고 왔는데 이건 또 원단이 워싱대 원단인데 비 생활방수가 되는 모자여서 비올때 그냥 우산 쓰긴 애매한데 아 이거 안 쓰긴 또 애매하고 하는 날 요런 원단은 재질의 모자를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음 스태츠가 4개가 들어간 게가 있고 6개가 들어간 게 있고 그런데 이거는 8개가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갈수록 캐주얼해 보이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셨던 제품인데 어네이티브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플리스나 후드 약간 캠프캡 같은데 볼캡 스타일로 나온 거예요. 네. 나이키 볼캡인데요. 이거는 제가 미국 가서 산 건데 이거 보면 너무 이쁠걸? 뭐 이것도 아무데나 파리에서 산 거예요. 조단인데 앞에 보면은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축구팀이에요. 근데 웃기죠? 조단은 농구인데 조단 매장 가서 산 건데 이거는 캠프캡이라서 쓰면 훨씬 좀 캐주얼합니다. 쇼핑이 라인에 이렇게 맞춰서 쓰면 자연스럽게 모자의 핏이 좀 떨어지는 느낌? 이거는 그라운드 플랜 화장품이랑 헤드랩스랑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쉐입이 너무 이뻐요. 남녀노소 할것 없이 잘쓸수 있습니다. 이것도 에꾸르 편집샵 매장에서 세일할 때 샀어요. 브랜드는 잘 모르고 그냥 모양만 보고 샀는데 패널은 식스 패널인데 쓰면은 또 약간 캠프캡 느낌도 나고 굉장히 좀 깜찍해요. 레드 캡이 여기저기 잘 어울려요. 얼굴 확 사는 느낌? 파고니아 제품이고요. 캠프캡인데 컬러를 앞 패널만 약간 다른 컬러, 좀 연한 컬러를 주고 요거는 책을 이렇게 구겨 쓰시는 것보다는 조금 그냥 있는 그대로 써서 그냥 툭 비니라인에 걸쳐서 이런 컬러감의 모자들은 캐주얼한 게 훨씬 잘 어울려요. 카키는 거의 블랙이나 아니면 베이지 톤 옷들이랑 잘 어울립니다. 스프림.
근데 확실히 원단도 좋고요. 디테일이 좋아요. 뒤에 보면 이 스트랩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캠프캡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썼을 때 귀여워져. 요런 컬러감도 다 잘 어울려요. 웬만한 옷에 되게 잘 어울리는데 과한 느낌이 들지 않으려면 쨍한 옷보다는 약간 무채색 옷을 입은 다음에 쓰시는 게 모자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고가인 것 같은데 레종 키츠네라는 제품이고요. 역삼각형의 눈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요런 것들이 조금 이런 심볼들이 귀엽더라고요. 요걸 딱 봤을 때 내가 한눈에 반했지. 그리고 네이비와 옐로우의 조합은 뭐 말해 뭐해. 귀엽죠? 요런 캠프캡 종류는 거의 캐주얼에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 딱 떨어지는 옷들에 입고 써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안경이나 모자는 그냥 저는 그래요. 그 많이 착용을 하다 보면 거기에 얼굴이 변해. 거기에 맞게 자연스러워져요. 어떻게 내가 써야 될 줄도 알고 어느 옷에 어떤 모자를 써야 될지도 알아지는 느낌? 모자를 사실 때 아 이거 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색깔별로 좀 먼저 좀 구비를 하시는 게 옷에 매칭하기도 편할 겁니다. 그리고 한 브랜드를 파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비니는 브랜드를 꼭 따질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보통 다 비슷하게 뭐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로고 없이 나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컬러나 핏감 써보시고 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자는 특히 남성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액세서리예요. 컬러 플레이를 하면서 세련된 스타일링을 내시길 바랍니다. 할로 할로 방! 아우 소심해지는데? 아우 소심해져!